제가 사용하는 번화가 퍼니스에 맞춰놨는데, 저는 온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고 온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16대 10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라미네이트 또는 인레이 제작 시 HT 인곳과 LT 인곳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 색상이 A2인 경우 두께가 충분하지 않아서 빌더 없이 완성을 하는 경우 치아 색상이나 색상이 두께가 0.8mm 정도 되지만 빌더 없이 완성한다고 하면 어떤 인곳을 선택해서 제작할지 궁금합니다. 인레이도 와동이 넓은 경우와 작은 경우 타겟 쉐이드가 A3인 경우 어떤 인곳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떠한 인곳을 사용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주된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인곳을 사용을 할 때 먼저 두께라던가 뭐 투명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면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나오는 내용을 되게 중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츠츠키 유지 선생님이 쓰신 덴탈 에스테틱 컨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곳을 선택할 때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조 표현을 우선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도를 우선시하는 것인지를 보고 생각을 하는데 색조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프레스 세라믹은 저희가 색을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테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스테인만으로는 저희가 자연치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색조 표현을 좀 더 중시해야 되고 좀 수복 부위가 뭐 예를 들어서 중저지 싱글 한 개라던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프레스 세라믹보다는 만약에 이제 파셜 컷백을 해서 빌드업을 살짝 한다던가 해서 좀 더 자연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강도를 우선시해야 된다. 뭐 대학 관계라던가 범위라던가 아니면 연결 부위 때문에 강도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레스 세라믹으로만 해서 스테인으로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그런 선택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이 기준 안에서 이게 색조 표현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강도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서 인곳을 선택을 하고 스테인을 한다고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테인을 하게 되면은 색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죠. 스테인을 하면 할수록 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질문에서 주셨던 A3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인곳을 A2를 선택을 해가지고 스테인을 작업을 해서 명도를 좀 덜 떨어뜨리면서 색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그 츠츠키 유지 선생님 책에 나오는 것인데 이 스테인법을 선택할 때와 축성법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보여드린 표 연속성으로 가는데 강도를 우선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저지 싱글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저지 싱글이 아닌 뭐 11번 두 개 양측성으로 짝수를 띄고 있는 보철물을 선택을 한다거나 축성 공간이 뭐 불충분하다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스테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중저지 싱글을 하거나 아니면 심미성이 높은 요구도가 높은 그런 케이스를 하는 경우 또는 편측 1, 2, 3번만 한다거나 뭐 1, 2번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반대측 동명체를 맞춰줘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스테인법이 아닌 측성법, 그러니까 빌드업을 통해서 색을 재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레이의 와동의 위치에 따라서 인곳을 선택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에는 그 원장님들이 이제 인레이를 세팅을 하실 때는 광주감 내진 계열로 인레이를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세멘을 그런 식으로 접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광주업이 된다는 것은 빛이 그 깊은 부위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빛 투과량이 높은 HT인 곳을 선택을 해서 저는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HT인 곳을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끔 인레이가 작아서 소량 사용하고 나서 버리기 아까운 인고트가 있는데 재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제가 하나 논문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배태선 교수님하고 다른 여러 교수님들이 사용하셨던 논문인데요. 열 처리에 의해서 니트륨 디실리케이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12mm 원형의 그 두께 1.2mm의 그 10편을 제작을 해서 열 처리를 그 하는 시간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분, 30분, 45분, 60분 이런 식으로 열 처리하는 시간을 변화를 주셔서 이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예, 그 실험을 했던 논문인데요. 이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됐던 재료가 이제 하스 앰버 블록인데 15분 열 처리를 한 것과 뭐 60분 열 처리를 한 것을 비교를 하게 되면 열 처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강도가 저하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이열 처리를 통해서 리튬 디실리케이트의 결정립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온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침상형의 그 리튬 디실리케이트의 그 결정이 과성장을 하게 됩니다. 과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처럼 인곳을 재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열 처리를 더 길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 여러 번 노출되게 되고 장시간 노출되게 됨으로써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할 때에는 가능하면 인곳 재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인레이를 프레싱 후 글레이징을 하면 잘안 돼서 두번 정도 소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글레이징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한 기계적 폴리싱을 하신다면 툴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글레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임상에서는 한 번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폴리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요. 지금 사진에 띄워놓은 것처럼 제가 사용하는 재료는 GC사의 이니셜 러스터 페이스트 N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 안에 있는 LN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저는 글레이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 일반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 점도를 좀더 높게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를 묽게 하게 되면 글레이즈도 어차피 파우더 성분이기 때문에 이 파우더 성분이 제대로 도포가 되지 않고 어느 부분은 많고 어느 부분은 없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글레이즈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소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점도를 좀 높게 믹싱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루브가 아닌 융선 부분에만 글레이즈 페이스트를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빌드업을 하실 때 파우더를 융선에 올려서 형태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글레이즈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그 그루브에 들어가지 않게끔 융선 부분만 발라지게끔 컨트롤을 해서 소성을 한 번만 하시게 되면 지금 마지막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한번 소성만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소성으로 글레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받은 질문들도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내용이 많아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알쓸하잡을 통해 선후배님들이 같이 지식을 나누고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하스 SNS 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